부리고, 잘 부리고 마지막에 죽더라도 기쁘게 죽는다. 기쁘게 죽는다. 너무 왜 안 되냐. 잘 들어요. 뭐든지 기초 닦기가 힘든 거예요. 기초가 닦아지면 그 후에 세우는 것은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우리는 요새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가 한 3-4개월 동안 보이지도 않다가 오늘날 갑자기 우뚝 올라오잖아요. 그럼 3-4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기초가 우리 니모라고 하는 그 대나무 이야기를 내가 쓴 적이 있어요. 그 대나무는 3-4년 동안 아무 증거도 없어. 이미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동안 뭐 하는 거였냐면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쑥을 자라는데 1년에 15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기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가는 거예요. 공부도 제가 해보면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는 애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금방 시험을 잘 봐요. 근데 기초가 안 되는 사람, 아무 시험 고생해도 실력은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고시 공부한다는 게. 그 사람들은 기초가 되는 모든 법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섭렵을 해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공부하라고 날마다 봐봐야 무슨 찍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거 하다가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왜 또 나를 뚫어 쳐다보는 이상한 분들이야. 잘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와서 믿었던, 애들부터 어머니가 쓰고서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얼마나 행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그래야 우리가 반석에 짓는 집과도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흔들려. 그냥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금방 믿음이 처음 가져갔다가도 금방 또 지옥까지 떨어져. 이런 일들이 뭐 부부부부 올 때는 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골지만 또 그냥 냄비 같아요. 신도 없고 뻥구은 마음을 금방 뻗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나를 믿느냐. 그것도 누구한테 묻냐면 믿음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물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내가 믿느냐 그래요. 이 사람은 지적으로는 알아. 여태까지 말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 근데 행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아이고 주님이 우리 오라버와 함께 우리가 불렀을 때 왔으면 분명히 고쳐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와 계시면 나을 거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과 누구 믿음이 상반돼요? 예? 누구? 백부장의 믿음과 상반되잖아요. 백부장은 집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 그는. 왜? 아니, 내가 시켜보니까 다 알겠어. 내 한마디면 누구? 군사들도 움직이고, 또 내 상관이 나에게 지시만 하면 나는 움직여줘야 돼. 내 집에 가면 누구도 많아. 하인들도 많아. 군사도 많아. 그들은 내 한마디 다 들어. 주무시기까지 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근데 뭐로 내 집에 가십니까? 마르다는? 내 집에 와 계셨으면.
알고 있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은 소용도 없어. 날마다 인간적으로 사는 거지. 지식만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난주에 그랬어요. 뭐라고? 1차로 답이 왔어요. 그렇다고. 하, 난 여러분들 보면 참, 진짜, 어느 때도 화도 나. 아니, 이 핸드폰, 이 찬성하면서 딱 끕시다. 진동을 합시다. 벌써 아마 몇 달 동안 됐을 거다. 예? 내가 치매들도 아니고 말이야. 뭐도 아니야? 치매들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 보면 한심스러운 게 짜게 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천국 이런 일치로 가겠어요? 고시촌도 고시촌에 비하면 근처도 못 가. 고시촌도 못 들어가. 그렇게 살다가 잘 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초만 돼 있어도 우리는 잘 믿는단 말이에요. 기본만 가지고 잘 믿을 수 있어. 근데 뭐가 알아? 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잘 믿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뭐 어떻게 갔다가도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살아봐. 새겨봐. 진짜 사랑해봐. 아름다운가. 그치 진짜로 이거 나는요 나는 여러분 보면 진짜 아니 예수를 왜 믿는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수를 왜 믿나 정말 참.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창조가 성경이다. 아,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창조된다. 아, 네. 이 창조된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무슨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래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만든 인간이었어. 누구 모습을 닮았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도 닮았지만 그분의 성품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모양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배리색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여러분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만든 거야. 머리 좋은 사람도 쓰임받고 머리 나쁜 사람도 쓰임받아요. 세상에 안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나는 머리가 나쁘대, 나는 뭐 부모가 가진 게 없대, 이런 핑계대고 자꾸 탓을 하니까 인간의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머리가 나쁘면 공부 못하면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뭘 줬겠어 그 사람한테? 건강을 줬겠지. 아니 머리도 나쁘고 건강 나쁘면 그 뭐요? 그렇게 만들 리가 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건강을 줬으니까 모처럼 무쇠처럼 일하라 이런 말이요. 그 무쇠처럼 일하니까 정조시던 사람은 난 그분이 1980년도에 KBS에서 하는 어느 시리즈에 나와가지고 인생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성공한 그분들 얘기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막 처음에 시도까지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무슨 뭐 내가 무슨 배운 게 있어서 경영의 정립을 하겠습니까? 경영의 철학을 말하라. 아니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거고 내가 체험할 그대로 얘기할 건데 그냥 정립됐다는 게 뭐 논리적으로 그런 사람은 나가시라고 여기서 그냥 난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제일 많이 썼었겠대. 사람이 진실한 거죠. 뭔 초등학교 무슨 필요하고 자기가 배우지 못하니까 무슨 내가 무슨 박사를 받은 겁니까? 난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 초등학교 4번 나온 사람이라고.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모든 게. 왜 뭐 자신감 없느냐?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모두가. 왜 그래?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살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 자신감 없이 살아요? 당당하게 정조수처럼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 그 사람
잡힌 사람은 다 속에 떠다니니까. 다 박사들 밖으로 다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그곳에 앉아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강의한다.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가 더 센 거야? 경험이 더 센 거야. 지식보다.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인격도 예수님같이 변화되고 삶도 예수님같이 변화돼요. 모든 매사를 자유롭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늘 살아요. 뭐 세상 것 때문에 울거나 웃지 않아요. 세상 것을 다 두려워할 것이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뭐 그냥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단지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도 참된 부유함, 참된 건강함이 죽게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병원에서 다 당신 먹고 싶다고 내보내도 무식한 믿음자들은 주 앞에 나오는 거야. 주 앞에 와서 불붙이는 거야.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마음에 새로운 비정물이 항상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면 새로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면 고침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앞서 뭐 있으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100번, 1000번 숨을지라도, 부시키니 말한 것, 로스키니 말한 것, 부시키니 뭐, 로스키니다. 로스키니 말한 것처럼 삶이 당신을 숨을지라도. 그 지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알기는? 우리 교인도 제가 묻는 말 아주 대답 또박또박하게 하죠. 왜 그렇게 사고?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 어디 가면 나 붙어있어. 이발소가 붙어있어. 이발소가. 이발소가 나 붙어있는데 왜 이발소는 나한테 어떻게 생각했어. 그것도. 왜 저런 새끼 왔다 저런 새끼 왔을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속일지라도 절대 속문다는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겨라. 그거 하면 지금 여기가 뭐가 안 났다 해줘요? 칼이 안 났다. 근데 그게 무슨 칼이야 그것도? 그냥 칼이 다 샥대 모양 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막 내 목에 왔다 갔다 안 해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이야? 난 그런 거 말 듣지도 않아. 나 그렇게 믿는데 뭐. 예수님 안에 오면 다 새로워져. 네.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 안에 오질 않은 거야. 몇 시간 동안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변화되지. 생각도 안 변화되고 말도 안 변화되고 행동도 안 변화되고 생활 변화도 되지. 그러니까 다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 이스라엘에서만 똑같은, 광야 이스라엘에서만 똑같잖아. 죽은 사람과 똑같잖아.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뭐 할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죽, 하나님께서 죽으신다. 괜찮아. 여러분, 죽음에 가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예수님, 성경 말씀 뭐라 했냐면, 창조이면서 뭐라 했어요? 그 뭐라 해서 그걸 다 의사, 어? 의사라잖아요. 의사. 그래서 우리는 내 의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고?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를 아뢰는 게 뭐고? 말씀. 그 성도는 누구냐?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데 그게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적용하니까 내 믿음이 그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건 분명한데 이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나님께 내 뜻을 내 의사를 내 의심을 전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항상 뭐한다? 같이 간다.
말씀 한 시간 들었으면 기도도 한 시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교제의 뜻이지. 또 안 나타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용구예요. 누가 시켰어도 아니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얘기, 토저나 스토어트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면 복음주의, 쉽게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그 주장하는 이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토저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시작.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배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굶주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야. 갈급함이 아니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 아, 아모스가 있지. 아모스. 아유, 헷갈려요. 아모스가 뭐가 없다. 말씀이 가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 양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마음껏 역사하면서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마음마다 그거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가장 그거 답답하잖아요? 그 나는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무슨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남아도 더 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엎드려 살게 말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 그냥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다 답답한 거죠? 네. 첫째 구원을 주었니 안 주었니 그 여러분 다들 뭘 아는 건데 말씀에 돌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가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영과 사내는 거야? 대가 영과 사내. 여러분이 이런 거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연구를 해서 가르쳐줘? 암만 먹어줘봐.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거하고 남한테 들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가 내 뇌속에 남는 것은 약 20%. 그러나 칠판에 쓰면서 듣는 얘기는 한 44%.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해서 남는 것은 70에서 80%예요. 여러분이 남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듣고 날마다 교회 와서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연구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저 나가면 어떡하겠어?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세계 누구도 그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냥 뭐 모르는 거 어떡하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반경심 만들어 놓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가 거의 해본 건데 아무리 큰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건강 주셔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지. 내가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건강해야 신방도 다닐 거 아니에요. 통하지 못해도 어떻게 신방을 다녀?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가 짜증만 내죠. 똑같이 성도 바꿔진 거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 앞에서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용정 목사님이 자기가 병들고 나서 이 강대상을 붙들며 얘기하는 그 얘기.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걸 붙잡고도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꼭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이걸 모르고 사니까 목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울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쪽을 때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하는, 이걸 가지고 변명. 그러니까 이걸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한국교회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혹시 우리는 연초서부터 5월달까지는 뭐 해요? 성경 통독을 해요. 읽으라 해요. 그 다음에 공부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이해할 때까지 들어. 뭘 한 번 듣고 또 아이고 교만하게 자기 없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 모르면 과외도 해보고 하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거 하나님 말씀은 과외가 어디 있어? 학원이 어디 있어? 교회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야. 그 시간만 오면 또 배워. 이걸 이해가 안 돼서 또 들어봐야지.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은 참 이 아이가 힘드네요. 그럼 질문하라. 나한테 가져와야지. 질문하라. 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준호만 날마다 타더라고. 내가 왜 짜증나냐고 다 해주는 게 알아요? 그게 진실되기 때문이야.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준호가 이제 실천하니까 내가 하나님 선언을 보여주시겠죠. 알지를 못하면 성령이 안 와. 해봐요, 여러분. 얼마 쓰다가 말아. 선언님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굶주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두 번째. 아까 중요한데 이게 뭐 똑같아요.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아,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체험하는 것이 무슨 조건이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있잖아, 내가. 받아들고, 안 받아들고, 안 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라니까 어떤 분도 뭐만 생각하냐면, 신랑 은혜가 오지, 착각 속에 하지 말아요.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믿지 않을 바에는 내가 와서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용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저 말씀과 신용대 목사와 잘못 사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위가 하는 것은 소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러자꾸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대로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제 마음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굶주었다는 말 하지 말고 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가, 이거 먼저 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도 그렇고 전사도 그렇고 성도도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무슨 목사를 하고 전도사하고 개그맨을 하고 있어. 나 같은 건 안 해요.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스토바에 놓고 가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난 내려와서 목회. 난 남자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고장을 한다고 가서 고장하면 너 혼자 고장이 괜찮은데 누가 달려 이제. 이제 자기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새놈이 있잖아, 또 가게 보니 만지는데. 걔네, 그래, 걔네. 아, 참, 답답하잖아. 그 자신 무슨 예를 맺나고, 아버지가 도와줄 것 같아. 난 목사서 봐도 만 도와준다 그랬어요. 목사서 받을 때까지만 가지고. 고생해서 바빠져서 뭐 하던 니들이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핑계 댈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나오는 거야.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엉엉을 벗어서 땅을 쳐. 성령님 누가 내 앞에 비춰 주지 않았어요? 내 말씀을 들어도 왜 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아멘 하고 할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난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평하고 앉아있어요. 어? 이도 숨는 사람. 알았어? 몰랐어? 어? 빨리도 왔네. 잘 들어 여러분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 거야. 무슨 입에서 무슨 뭐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한 일이냐고. 어느 왜 그런, 난 지금 뺏어 가서 말도 못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5년 못 나시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난 내 아버지 말이 안 믿어지고, 내 아버지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거 뭐로 살아요? 그게 무슨 아버지 엄마야? 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다 알아. 뭐 하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야. 그냥 내가 뭐라 하지 않잖아. 이제 여러분 14년 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14년 동안 배웠으면 누구와 같은 거냐면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이제는 들려올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해봐야 안 들어. 우리 어중이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요. 이번 주 설교했는데 어머니 주니까 그런 얘기 썼어요, 내가. 네? 어느 저기 카톡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치매 들린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가요. 거기 가서 나무에 앉아있는 참새를 보고 이 아들한테 자꾸 묻는 거야. 이 치매 노인은 치매 걸렸다는 얘기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았던 그날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자꾸 물어. 저게 뭐냐? 이 아들은 들은 척 맞춰서 참새해. 저게 뭐냐? 참새예요, 아버지. 또 책을 보고 있어. 옆에서 탄산이라고. 예,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화가 난 거야. 그것도 세 번, 네 번 듣고 모르니까. 아, 참새라는 거 말해놓고 다 얘기해놓고만 언제 알아듣는 거야, 아버지, 이거 진짜. 아, 그래서 그냥 책을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오늘 아버지 품을 정리하는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내 일장이 떨어진 거야. 거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세 살이 됐다. 신기하게도 데리고 가서 놀이터에 가서 놀다 보니까 땅과 앉아있는 참새를 보고 저게 뭐야? 참새란다. 좀 있다가 아빠 저게 뭐야? 참새란다. 자그마치 10시분을 묻었다. 나는 한 번도 정말 그 묻는 그 자식을 보면서 웃으면서 머리를 써주면서 얘야 참새란다. 그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추억이 그 아버지는 왜 남아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린다. 여러분 잘 들어. 다 모르면 그래. 모르면 다 그래. 어린 시절 자기 시절을 몰라. 다 지나가면 어른이 자기 혼자 어른이 된 것 같아.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뭐 배우지 않은 거, 가지지 못한 거, 그게 무슨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있게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까지 인격 하나 개발시키지 못하면서 남이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남이 뭘 한다고 짜증내고, 그런 필요는 뭐 있나, 이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해.
몰라도 너무 물으면 안 돼. 전도사한테 언니라고 하지도 말고. 아, 집에 가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건데 왜 그래요? 교회 와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게 주님 앞에 부르는 이름이야. 이제 언제든 언젠가는 불러도 불러도 뭐 대답 없는 이름이 되고 말 거야. 은보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응? 잘 좀 믿어. 여러분이 잘 믿겠다는 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꽤 많아도 깨닫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많아도 이해를 못해? 아, 답답해. 시작. 아, 한 500년 살기 시작하는데 스토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럼 그런 성경이 성경의 빛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스토트 목사님,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감동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아멘. 아, 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e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단 말이요. 그럼 inspire of God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여서 그때그때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특성을 숨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쓰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원하게 이게 성령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정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이런 말이에요. 내 얘기는 주님 도와주지 말잖아.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는 뭐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해놓고 교회 가서는 별짓 다 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우습게 보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래? 무슨 거짓말이냐? 본이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 나는 벌써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밤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과 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커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모여서 못 가도 여러분 남의 말 듣지도 말고 내 말을 듣고 해야지. 성경 말씀 이렇게 모르면 여러분 천국 못 가. 왜 순종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가. 아니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 뜻을 모르고 내가 말하는 의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겠어. 너무 이해만 하고 오해만 하지. 내가 무슨 말 하면 괜히 말만 만들어. 목사님이 왜 와서 돌고 갈 것 같으면 새벽에도 뭐 나오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사람 목사님 새벽에도 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느 목사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니까서 아무리 악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우습게 하는 거 왜?
자기들이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목사님? 야, 남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수준이. 그 말 들으면 이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참교 나오지 말겠어? 졸지 말라거나, 우리가 시중한테, 뭐 목사님 말씀들한테 꼭 좋은 말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시겠지.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해?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알더라도 한 번이야, 뭐, 그랬죠. 뭐, 그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아? 이제 제 말이 이해되는 건 아멘해요. 아멘. 왜 그랬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전사들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절대 진마하고 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웃음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그 얘기를 믿고 전사한테 했는데, 예? 자기들이 만나서 뭐 네 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면,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안 들어, 씨 문제 못써가 안 들어, 낱말은. 그럼 퍼져나갈까, 안 퍼져나갈까? 그 교회가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야, 나 교회 말만 무슨 괜찮은데, 그냥. 이 말이 정말 그냥 뭐, 김집사나, 오집사나, 박사나, 이집사나, 점집사나, 좀. 근데 여러분, 남들이 이해 안 됐어요? 이게 나오겠어요? 나머지 여러분들만 참, 아니, 이 핸드폰가, 그냥, 우리 핸드폰 거야! 안 되면 안 되고, 어른들은 뭐, 뭐라 했지? 진도를 해보세요! 알아들었죠? 누가 그랬어? 나 가둬, 보면서. 그냥 그거 한두 번 했어. 그런데 그 시간에도 꼭 들려. 아멘, 아멘이. 나는 여러분 보면서, 정말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시작 받아만도 못한 거지. 골라, 5천원, 만원, 만원, 싸요. 그니까 여기서 이 집사가 듣고 가서, 저 집사니야. 저 집사가 듣고 가서, 저 집사니야. 다마다 그것만 무서워지는 거, 교회만 말만 그냥. 조용할 날이 없어. 하나님 이게 오겠네. 하나님 오시겠네, 이거. 문무사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오시겠어. 나는 모두 들었냐면, 장로님하고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바깥에서.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다 해줘도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신목사, 그 교회 알아? 목사님, 그 교회 아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참, 뭐요? 그 교회는 얼마 유명하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하다가 싸울만 하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녹음했었대요. 그래도, 안 고쳐지는 그 교회인데 가서 어떻게 신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장로들끼리 멱살 잡고 짜오잖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유, 나는 그냥, 내가 옛날 전까지 쓰면 그 죽었어. 그냥 방향.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장로가 됐으면. 그냥 다이기도 안 가고, 목적이 그냥 주로 누군도 곧바로 와서 간 사람 앞으로 또 한 번 그냥 가만 안 돼. 그럴 거 아니야. 성질 이렇게 나와. 근데 어떻게 목수가 그래? 그럼 또 당장 또 소문나게? 정말 너무 창피해. 우리 너무 창피스럽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응?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살면 어떻게 해. 뭘 하나 여러분도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또 보이지 않는데요.
전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20절 시작. 잠깐만 여러분, 마음에라도 왕을 저자들과 침실에 부부가 함께 사는 그 시간에도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되는 왕과 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보면 인격도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놈의 춘신이 어디 가서 우물가에 가서 임금 내기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 시작. 공중의 새는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낮에.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파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뭐예요? 낱말은. 얘기해요. 이걸 읽어줘야하는 거야. 낱말이고 그 얘기가 무슨 속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지. 왜 또 거기 갔어? 또 왜?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시작. 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별자가 쓰기 때문에 누구와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이 쓰여진 말씀, 리드 바이블, 쓰여진 성경, 이게 진짜다 이 말. 하늘 천성의 음상 듣는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서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베드로 가봐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네, 항상 생각나게 하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13절. 네, 내가 이 장막, 베란다 이 장막이라도 어디서 장막이라는 설명 어디서 봤어요? 없었죠? 그 이건 누구의 체험에서 나온 거야? 베드로는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러니까 말이 서툴어요. 문법이 안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그 대신 말한 걸 쓴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쓴 거야. 근데 이 장막이 어느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장막 셋을 지읍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내가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 오늘도 여기는 가.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는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올 때 잘 생각나게 온다고 오는 줄 알아. 말씀을 너희들 말을 전한다. 내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14절 시작. 네. 이제 뭐 우리는 뭐 언젠가 죽을 거고 또 나는 그때가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뭐 할 거다. 이 장막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들어서 또 내려가야 된다. 듣고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 그럼 여기서 장막을 벗었다는 얘기 뭘 말한다? 베드로가 죽은 때를 말해. 자기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때 뒤에 15절 장막은, 14절 장막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심소 전해드리겠다고 시작한다. 16절 시작. 네. 예수님이 다
다시 온다는 거 너희들 그 의심하지 말라 이거. 반드시 내가 볼 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의심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 우리는 친히 보 아주 친히 봤다. 자기가 그 처자 앞에서 봤잖아요. 시작. 네, 그래서 그래서 시의 신장을 보고 세계 직자리니까 함으로부터 군이 임하면서 이야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 어느 산에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시작. 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더 확실한 얘기가 하나 있다. 더 확실하네요. 시작. 네, 이것은 어두운 데 있는데 빛을 주고 갔다. 시작. 네가 생활이 오기까지 너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잘 지키고 따라가 이런 말이요. 뭐가 20절 이건 뭐가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잘 읽고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전해준 거예요. 누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쓰인다 대전에서 몇 명이 40명. 그래서 어떤 때는 히브리어로, 어떤 때는 아람어로, 어떤 때는 헬라어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약 몇 년 동안 설명 생겼죠. 뭐 따져본 거잖아요. 대학 성경을 보면은 1400 몇 년서부터 우리가 모세가 쓴 거니까 한 12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 복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쓰여진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대선전서 2장 13절에요. 대선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받으면 여러분 병도 고침 받고, 네.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냥. 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지금 살아?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이건 그냥 하나 들고 다니는 걸 생각한다고. 믿어야죠. 어서는 돈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역사가 있는 곳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걸 안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 이건 가짜예요. 다 한국 교회도 가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싸움 박질하고 이거는 세상 사고도 못한 싸움이라고 앉아있어요. 아, 그리워, 안 그리워. 이게 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가서 앉아있으면 못 이겨. 중도 못 갖고. 나 같으면 안 믿는다 이잖아요. 알아야 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읽었어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버리고 빼놓고서. 내가 읽다가 말았죠. 21절 안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1절. 내가 이걸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네, 뭐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았어. 성령,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 그럼 성령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운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라. 맨날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하나님의 영을 전사하고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긴 사람들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은혜로다. 다 누구부터 왔어요? 그래서 시작해 갑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다 사람의 지혜나 가르침이라고 사람의 말로 한 게 아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르치신 것은 아니 영적에 대한 영적. 영적에서 영적을 보라. 영적을 안 드시지 않아요. 왜 육적으로 갑니까? 왜? 그러니까 나무가 넘치는 사람은 손해보는 같이 사는 거야.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근데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요. 절대 안 지는 거야.